네, 다음으로 얘기해 주실 핑크빛 열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 한 사람도 서운해하지 않고 모두가 축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가능한 건가요? 네,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제발 좀 빨리 가라. 네. 등 떠밀고 싶은 그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프로 불참러. 게다가 유재석 씨가 요즘 사랑에 맞이 않는 바로 그분 조세호 씨입니다. 자, 지난 1월 22일 미모의 비연예인과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고 직접 고백을 했는데 1982년생인 조세호 씨보다 무려 9살이 어리니까 상진 씨랑 두 분 나이 차이보다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동안에 뭐 장도연 씨나 김나영 씨 등 뭐 방송에서 여러 동료들이랑 비즈니스 썸 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찐 연애를 하게 돼서 저도 이제 축하드리는 마음에 조세호 씨가 진짜 빨리 좀 좋은 소식 그렇죠,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 조세호 씨가 데뷔 후에 첫 열애설이잖아요. 그래서 소감이 정말 궁금했는데 그 당일 조세호 씨가 SNS를 통해서 이 소감을 밝혔어요. 저에게 아주 소중하고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면서 먼저 열애를 인정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여자분이 되게 예뻐, 당연하겠지만 정말 아름답고 또 패셔너블한 분이라고 해요. 근데 조세호 씨가 나름 스스로는 개그계의 이 지드래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션에 대한 공통 분모 때문에 좀 빨리 가까워졌다고 해요. 지금 1년여간 사랑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세호 씨가 이렇게 공개 연애를 한 건 처음으로 또 알려졌는데 그동안 얼마나 또 공개를 하고 싶어서 입이 또 근질근질 하셨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몰라봤고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조세호 씨는 티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외면하셨어요. 먼저 취재 좀 해주시고요. 아, 왜 외면하셨어요? 좀 취재를 하셨어요.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 지금 본인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티를 이렇게 냈는데. 심지어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라고 티를 팍팍 냈던 조세호 씨 모음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청첩장을 어디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까? 조셉이 왜 그걸 궁금해? 아니, 왜?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본 거야. 이혼이니까 가시는 거야. 아, 저도 이제 혹시나 미래에 갑자기 청첩장을 얘기해. 아, 제 친구도 네. 궁금해하더라고. 제 친구도? 그분인가요? 그분인가 봐. 근데 기사가 안 나. 저렇게까지 했는데 안 났어? 죄송합니다. 조세호 씨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발사되실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적어도 이 기자의 촉으로는 작년 말부터 조세호 씨는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것 같다 하고 싶다라는 확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아니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방송의 TV만 딱 봐도 어느 순간 되게 편안해진 표정들이 있어요. 뭔가 안정적인 느낌 그럼 아 여자친구가 있구나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저도 그런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침, 가난, 사랑은 감추지 못한다고. 근데 조세호 씨는 감춘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게 됐는데 조세호 씨가 2022년 중순부터 SNS에 이런 글을 올리는데 보면은 혹시 시간 있어? 그럼 내 생각 조금만 해줄래? 그러니까 귀엽잖아. 저도 읽으면 저도 네. 웃음이 나오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럽스타그램을 풍기는 듯한 글귀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작년 연말까지 슬프다. 눈을 뜨면 그대 생각이 나서 아침이 좋고 침대에 누우면 그대 생각에 잠들 수 있어 밤이 좋아. 어머머머. 하루 종일 그대 생각을 할 수 있어 매일이 좋아 등의 일명 그러니까. 꼴값 시리즈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막 댓글에서도 막 너무 웃겨요. 막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소속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조세호의 꼴값이라는 타이틀로 SNS에 올렸던 글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그래서 웃음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 맞아. 소속사도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일축을 해버렸고. 어찌 보면은 조세호 씨는 알리고 싶은데 소속사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막은 걸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기사로 풀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는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축하를 또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좋은 결실을 두 분이 맺게 될까요? 지난 3월 6일에 이 조세호 씨가 유퀴즈에서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를 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참 저도 뭐 여기 이제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인사는 드려야죠. 야 근데 그 긴장감이 이루나 그래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셨겠어요. 맞아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아직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사실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 또 이분이 걱정이 돼요. 남창희 씨. 아, 절친인데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절친이다가 진짜? 한 친구가 먼저 가면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우리 남창희 씨도 좀 좋은 열애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제 조세호 씨 하면 연예계 대표적인 싱글이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그러게요. 열애한 지 지금 1년 됐잖아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는 조세호 씨의 지인은 조세호의 다른 이름은 조바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항상 보면 급해. 아까도 장나라 씨가 발사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언제 뜨지? 빨리 잘해야 하고 웃겨야 된다는 게 이게 조바심 굉장히 강한 분이래요. 결국 이게 좀 불안정했다는 느낌인데 그러다가 조세호 씨가 지난 2월 27일 날 주우재 씨의 너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안정감이 든다. 더할 나위 없이 잘 맞는 친구가 생긴 느낌이라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조세호 씨 주변 사람들 역시 그렇게 얘기해요. 연애를 시작하고 정말 180도 달라진 사람처럼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 조바심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와, 짱이다. 저도 조세호 씨가 진짜 찐사랑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지난 2월 1일에 조세호 씨가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직접 자신의 여자친구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아름답다.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여자친구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조세호 씨가 아, 좀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갑자기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얼마 전에 과부가 왔잖아. 그냥 문 딱 열고 오빠한테 좀 들어가 있어. 너무 뛴다. 너무 뛴다. 너무 뛰어. 지금도 약간 뛰었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뭐야. 노래를 보니 심장이 뛰어서 조금만 들어가 있어. 좋은데? 달라. 이런 거 좋은데?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이런 진짜? 이런 거 좋아해? 저는 그래서 녹화할 때마다 청심만 먹고 들어와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못 살렸어요, 이거는. 네, 진짜요. 너무 좋은데, 이런 거? 네, 너무 부럽고 조세호 씨가 진짜 자기 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결혼 선배로서 이건 정말 두 분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